여자분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아는 우리가 본 여자분들의 비밀. 네. 여자들은 겨드랑이에 샤프신 박혀 있다. 그러면 보고 네. 오 동이 기분 나쁘지 않고 아 오히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도 이러고 가시는 거 있잖아요. 근데 밑에서 봤을 때 있으면 오 동이 많이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남자분들은 진짜 모르시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?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급하게 밖에 나갈 때 앞머리만 감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앞머리만? 진짜요? 네. 앞머리.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샀어요. 오늘을 위해서 왜 이 옷을 네. 샀어요? 이게 비치아 상가니까 코디 이렇게 해주는데 막 거울 보고 그런 거 있어가지고. 예. 어디서 하셨습니까? 이거 대전 지하 상가에서 샀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아. 저도 어제 대전 지하 상가에서. 여러분 이제 패션의 메카는 밖에 합니다. 어디요? 대전 지하 상가. 지하 상가. 이렇게 두 분이 같은 지하 상가에서 하셨네요. 어, 보니까 고등학교 저... 같이 나온 후배 아닌데요. 고등학교 아니에요. 어디 나오셨어요? 아니요. 머리를 길러서 제가 루니 머리 하고 다녔다 했잖아요. 아 루니를 좀 닮으셨네. 모델하고신 걸 수 있어요. 천모. 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그 부여고등학교 나온 정종수라고. 완전 웃겨요. 아 그래 축구 진짜 잘하고요. 아 저 형이 루니를 닮았네요. 영상 보니까. 근데 왜 모른 척했어요? 저 형 너무 바뀌어가지고 뭐 놀랬어요 저 지금. 아 어떻게 바뀌었는데요? 오 저 형 오 뭐. 우와 진짜 근데 진짜 아니 저 형 어떻게 바뀌었어요? 저 형 진짜 고등학교 때는 진짜 축구만 하는 형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지금 오 수줍음이 어떻게 생겼지? 그러니까 전혀 두 분이 연락한 게 아니죠? 예 번호도 저희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죠 솔직히? 예 첫 번째 됐어 첫 번째 됐어 처음엔 사랑이란 게